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 정부의 규제 이슈,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상당히 우악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상징성이 큰건 아무래도 리플이다 보니까 리플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이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SEC는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다라는 것을 이번에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리플의 주요 사업은 2013년부터 그랬듯이 XRP, 미등록 증권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등록 암호화폐 발행할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송 와중에도 계속 XRP라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고 새로운 미등록 증권까지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나 싶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SEC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20억 달러 벌금, 징벌적인 벌금을 때려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천만 달러 위로는 안 되지, 이런 입장인데, 계속해서 리플에 딴지를 거는, 특히 이제 새로운 미등록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거는 지금 리플이 연말에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리플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지금 규정했다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의 뻘짓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라는 걸 조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SEC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전부터 지금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라보고 있다. 출시도 되기 전에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 등 여러 스테이블 코인 모두 증권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또 파생적인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아, 얘네들은 지금 기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똥물을 끼얹어서 기분 나쁜 상황을 몸빵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리플이다. 라는 걸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약간 뭔가 스탠스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졌는데, 이번에 크리스틴 존슨이라는 CFTC 출신의 인물을 신임 재무부 차관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는 일은 SEC와 CFTC 등 금융기관들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DeFi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AI 활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바이낸스 벌금 부과는 암호화폐 기업 규제 본보기다. 와, 진짜 말 자체가 되게 우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스탠스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우악스러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우악스러워요. 얘네 왜 이러지 싶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들 다 미국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길 지금 또 트럼프가 삐짓고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스탠스가 지금 며칠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른 모양새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겼잖아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암호화폐 친화 법안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요게 지금, 어제 비트코인 2%대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는데, 반암호화폐 정책을 왜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걸 활용을 해서 재선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재선을 하고 싶어 한다라면 이걸 활용을 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이 표심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이번 주에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핵심은 반암호화폐 정책.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 드레이퍼 같은 사람은 개거품 무는 거죠. 바이든은 불통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가들을 미국에서 내몰고 있다.
이 모든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은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기업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이걸 모른다. 진짜 개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CEO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 이런 위협에도 민주당에서 찬성 21표가 나와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상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거부권 나오겠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흐름은 점점 더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당론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도 분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원 통과하고 거부권 나오고 다시 한번 재표결을 거쳤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된다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리플의 CEO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리트윗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은 당파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겐슬러의 SEC는 통제 불능 수준이다. Out of control이란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대가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뭔가 이 브레인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브레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길래 이렇게 정말 좀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아닌 건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이걸 끌어안겠다라고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 뭐전 세계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어 있는데, 홍콩을 필두로 두바이, 중동, 유럽까지 지금 난리인데, 얘네 지금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조금 좀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로이 파레데스라는 전 SEC 위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EC 내부 사정을 직접적으로 좀 알고 있는 인물이겠죠.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SEC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 겐슬러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을 분류하는 것에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특정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면 이건 SEC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관할권 문제는 여전히 SEC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역시나 밥그릇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점잖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집행이 아니고 관할권, 밥그릇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CFTC랑.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싹다 상품으로 가게 되면 이게 CFTC의 관할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미국 통화청까지 확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SEC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헤쳐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지금 증권으로 때려 맞추다 보니까 지금 100년 된 기준, 하위 테스트를 이게 오렌지 밭에서 사용하던 그런 기준을 지금 블록체인에다가 적용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의회도 물론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쉽고 미국 행정부는 뭐 거의 뻘짓하고 있고 예, 법원이 그나마 지금 마지막 보루인데 법원에다가 모든 거를 또 이렇게 넘기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또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 미국 상황이 어렵다, 혼란스럽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암호화폐 이슈가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을 해버렸고, 바이든의 뻘짓을 트럼프가 가만히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지지까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암호화폐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아예 바이든을 바보 취급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면 내게 투표를 하는 게 낫다. 당선이 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규제 당국은 이제 SEC인 거죠. 그래서 SEC가 지금 왜 저렇게 우악스러움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가? 예, 약간 그런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캠페인 후원금 옵션에다 암호화폐까지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돈을 받아서 니들 이야기하는 거 공약에 반영할게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심 잡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차별화 행보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꽤나 지금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지 우리가 산다, 우리의 자산이 산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을 응원을 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는데, 바이든이 대선이 되면 지금 상황이 더 강화될 거고 우리의 지갑은 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연세도 좀 지긋하시고 치매 의혹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저렇게 우악스럽게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또 요거를 트럼프가 활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역시 굉장한 아이러니 포인트인데, 아무튼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는 가능합니다. 알트 시장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네, 알트 시총 차트입니다. 2주 차트예요, 2주. 비트코인 빼고. 머스타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트 시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프리펌프, 그러니까 진짜 펌프가 아니고 사전 펌프라는 거죠. 맛보기. 그래서 패턴과 RSI 상황 등을 보면 모두 2018년에서 21년 상황과 비슷하다. RSI도 비슷하고, 지금 프리펌프가 나와줬고, 조정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던 요때 상황처럼 이번에도 프리펌프가 나와줬고, 조정을 겪고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급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알트 시장은 한번 펌핑이 시즌에 맞춰서 나와주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한번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알트 투자자들은, 특히나 아주 극초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익절을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더라.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알트 종목이 뭐 20%, 4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절반이 됐든 뭐 20%가 됐든 70%가 됐든 익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이 시장 대응이 참 어렵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거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웬만한 전문 트레이더 아닌 이상은 그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로서, 그냥 개미로서, 코린이로서 조금 더 겸허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트 시장이 잘 움직여줘야 되죠. 이더리움. 어쨌든 3,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3,000달러 위에서 3,500달러, 그리고 4,000달러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고 돌파 이후 이더리움 만달러 시대,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런 포물선이 나왔을 때, 요 시기가 이더리움에게 있어서는 이 만달러 시대에 문을 열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되겠죠.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웨지 패턴을 이더리움이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 몇달 내내 지금 패턴 안에 갇혀 있는데, 목표 가격은 4,200달러다.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게임의 이름은 인내심이다. 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내심 플러스 겸손함, 겸허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체인링크에 대해서 참 강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대비, 이게 지금 체인링크 BTC 차트인데, 데일리 차트인데, 비트코인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반등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산 중에 하나이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체인링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타를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다. 뭐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페페 데일리 차트입니다. 매튜 하일랜드는 이 페페가 리테스트에서 좋은 반등을 지금 확인을 했고, 오버헤드 저항,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페페가 아니더라도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민코인은 진짜 위험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거의 뭐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시총이 된 민코인들을 그래도 조금 바라보시고, 그것도 조금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워낙 이 아래 위 폭이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워낙 급격하기 때문에
민코인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페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총 30위권으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론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뭐 대표적인 민코인들 대장급들 있잖아요. 뭐 도찌, 뭐 시바, 플로키, 페페 이런 친구들 말고 정말 막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정말 펌핑과 덤핑이 막 반복되는 그런 애들은 진짜 좀 차트 볼줄 아는 분 아니라면 좀 아예 피하시는 게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코인 접근하시더라도 조금 시총 사이즈 30위권, 40위권 안에 있는 애들, 그리고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민코인은 조금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이 흐름을 잘 타서 수익을 내시면 뭐 좋은데, 워낙 초보자분들이 이런 민코인의 급등에 열광을 하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진짜 뭣도 모르고 요때 들어갔다가 요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워낙 이제 앞으로 더 흔해질 거기 때문에 더 급격할 거예요. 시장에 이런 상황이 되면 더 급격해질 거예요. 특히 민코인들은. 그래서 민코인 접근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페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다,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들도 있고,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스탠스, 전략들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